안녕하세요. 레이먼 킴의 인생 고기의 김지유입니다. 저러가. 맛있는데? 맛있어? 오빠 그때 뭐라 그랬죠? 뭐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냐 그러지 않았나? 응, 그치. 그때 술 먹고 괴로웠는데 느껴지니까.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술 먹고 들어오면 엄마가 끓여줄까? 아빠랑 같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다 빼고. 오늘은 제가 남편 대신에 평소에 남편한테 해줬던 음식 중에서 무엇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남편이 나는 그래도 당신이 내가 술 먹고 난 다음날 해장국으로 북엇국 끓여주는 게 정말 맛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북엇국을 한번 끓여볼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저만의 레시피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은 북어가 필요하겠죠. 북어 갖다 놨고요. 참기름. 그리고 이거는 곰탕이에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그냥 곰탕이거든요. 사골 국물 있으시면은 사용하시면 훨씬 좋고요. 사실 나는 너무 기름진 거 싫어, 나는 좀 담백한 게 좋아라고 하시면은 그냥 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남편이 곰탕 국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부, 저는 달걀을 꼭 넣습니다. 대파, 무하고 콩나물인데 저는 콩나물 넣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남편이 콩나물 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료만 가지고 저만의 북엇국을 끓여볼게요. 자, 먼저 무를 썰어볼 건데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두께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물김치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 있잖아요. 같이 넣어서 볶을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두꺼우면 볶아질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딱 물김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 두께로. 얘 사실 무가 들어갔을 때 그 무의 시원한 맛을 굉장히들 좋아하시잖아요. 저 어렸을 땐 몰랐어요. 무가 꼭 들어가야 되나? 아, 북어만 들어가도 맛있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물 안에 들어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무의 시원한 맛이 좋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바뀌는 것 같아요. 자, 파는 채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두부도 약간 넓게 넓게 해서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후루룩 먹었을 때 딸려서 들어오는 그 두부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기다랗게 썰어 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도 괜찮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썰어도 먹을 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을 오늘은 이렇게 잘라볼까 봐요. 약간 북어 사이즈와 비슷하게 왠지 안에 들어있을 때. 이제 냄비에다가 불을 올리시고요. 저 처음엔 센 불에다 할 거예요. 먼저 참기름. 저는 참기름을 굉장히 넉넉하게 두르는 편이고요. 북어채가 조금 길게 되어 있는 북어채를 사셨으면은 가위로 조금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길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좀 불편하잖아요. 아, 무를 먼저 볶아도 괜찮을 뻔했다. 괜히 일을 두 번 하게 됐네. 일을 두 번 하게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볶아주시면 사실 얘네가 이 볶아진 것 때문에 한번 맛이 좀 더 고소해지기도 하고요. 참기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그 특유의 비릿한 향도 조금은 날아가요. 여기에다가 불을 조금 더 낮추시고요. 참기름을 한 번 더 저는 살짝 둘러서 아까 썰어 놓았던 무를 넣어볼게요. 방금 전에 북어를 볶으면서 안에 있었던 그 북어의 잔 그 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아이들과 무가 같이 볶아지니까 그 왜 양식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약간 디글레이즈드 하는 거? 오빠 그 디글레이즈라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에 남아있는 그 북어의 잔잔한 맛이 또 무에도 입혀지거든요. 많이 볶아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국물 안에 들어갔을 때 무의 향이 또 맛이 시원한 맛이 나니까 얘도 참기름으로 어느 정도 살짝만 코팅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지금 한 면이 요 정도로 익었거든요. 건져낼게요. 여기에 다시 볶아놨던 북어를 넣을게요. 약간 더 바삭바삭해졌어요, 아까보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물로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특이하게 그 사골 국물로 무언가를 끓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선은 자 넣어볼게요. 전 여기에다 물을 더 넣으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어차피 사골 국물도 물을 계속 넣어가지고 우려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국물을 내려면 사골 육수를 넣고 나머지는 물로 채워주시는 게 너무 느끼하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을 가장 센 불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글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글바글바글 끓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물을 머금기 때문에 육수를 머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겉에 한번 볶았던 것 때문에 그 바삭한 아이들이 살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룽지를 처음에 눌렀을 때는 굉장히 바삭바삭한데 숭늉이랑 같이 이렇게 떠먹는 누룽지로 만들었을 때 물 안에 있지만 바삭함이 조금은 남아있으면서 눅진하게 그 씹히는 그 고소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레시피가 좀 그래요. 북어가 분명히 씹히는데 볶았을 때 그 바삭했던 부분이 입안에서 이렇게 싹 씹히면서 탕 안에서 느끼는 그 구운 생선의 맛이 조금은 느껴져서 저는 그게 참 맛있어서 요렇게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벌써 쫙 빨아먹고 있어요. 그 많은 분들 달걀 넣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달걀을 자 여기다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자 바글바글바글바글 보글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죠? 조금 번거롭지만 건질게요. 아까보다 훨씬 통통해졌죠? 살들이. 국물 벌써 냄새가 맛있어. 이 안에다가 우리 아까 볶아놨었던 물을 넣어서 시원한 맛을 좀 추가를 해줄게요. 제가 이걸 왜 따로 건졌냐면 달걀물을 따로 풀지 않아요. 따로 풀면 국물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나중에 달걀이 막 이렇게 위에 덩덩덩덩 떠 있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기 머금은 요 북어채를요 달걀 옷을 입힙니다. 이 아이들 자체에 달걀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조금은 국물이 좀 얌전한 국물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 좀 얌전스러운 국물이 좋아가지고 김지우 본체라는 사람은 그리 얌전스럽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남편이 이거 보고서는 오빠 그때 뭐라 그랬죠? 뭐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냐 그러지 않았나? 그치 그때 술 먹고 괴로웠는데 늦게 주니까 나는 해장을 라면 국물로 항상 했었어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라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넣으면서도 보이시죠? 국물 자체에 달걀이 막 이렇게 하얗게 동동동동 떠다니지 않아서 조금은 더 깔끔한 북어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왠지 어른들한테 그냥 식사 집에서 엄마 아빠나 시어머님 시아버님한테 북어국 드세요 잡수세요 하고 드렸을 때도 뭔가 조금 깔끔하게 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서 번거로운 만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물을 이렇게 떴을 때 보이세요 혹시? 부유물들이 막 이렇게 없고 맑은 국물만 이렇게 떠지는 거? 여기다가 콩나물도 넣을게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숙취해소에 콩나물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도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 썰어놨던 두부도 넣어주고요. 자 마지막에 파 썰어놓은 것도 좀 이렇게 넣고요.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너무 맛있어. 여기에다 후추를 넣을게요. 저희 남편은 또 후추 넣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후추보다 그거 아시죠? 톡톡 철통에 들어있는 순후추 그걸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후추로 우선은 넣었어요. 이렇게 북어를 들어 올렸을 때도 보시면 달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입니다. 김지우 스타일의 해장으로 좋은 북어국 완성!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 딸이 북어국을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완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국 좀 안 해요. 저러다. 맛있는데? 맛있어? 내가 청양고추랑 조금 넣었고 그러면 훨씬 매콤하죠. 저도 결혼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국물이 이렇게 맑은 국물이 떠지거든요. 깨끗한 국물. 와, 속이 풀린다. 지금 과일도 준비 시간이 20분 정도 걸렸는데 보시면 무 있죠? 무도 볶았던 무라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훨씬 맛이 그냥 으르르르 뭉개지는 무가 아닌.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술 먹고 들어오면 엄마 끓여줄까? 아빠랑 같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다 국물. 얘 왜 이렇게 국물을 더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